불을 닦아주세요. 부자와 나사로.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아주 욕심이 많고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는 불쌍한 사람을 봐도 도와줄지 모르는 그러한 욕심쟁이였어요. 날마다 잔치를 벌리고 날마다 맛있는 음식과 술을 마시며 하루하루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나는 부자야. 부자. 이 집이 50억이 넘어. 박근혜 집보다 더 비싸.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아파트. 저것도 내가 이어서 분양한 거야. 저것 때문에 내가 작년 한 해 동안에 500억을 벌었어. 나는 이 동네에서 제일 거는 부자야. 나는 너무 행복해. 날마다 잔치 벌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너무너무 행복해. 이렇게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몸이 병이 들어서 그만 날마다 일어날 기력도 없어서 부잣집 문 앞에 와서 밥을 빌어먹는 그런 불쌍한 거지였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나사로였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파 앞이 안 보여. 이 집에서 뭐라도 좀 얻어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 부자 아저씨. 이러지 마. 걔는 날마다 나만 오면 저렇게 치죠. 내가 우습게 보이나 봐. 부자 아저씨, 배고파요. 밥 좀 조금만 주시면 안 되겠어요. 부자 아저씨. 배고파. 엄청 배고파. 부자 아저씨. 누구야? 저 나사로예요. 나사로? 아유, 이 거지 또 왔어. 아유, 냄새나요, 마. 아유, 이렇게 할 일 없으면 돌아다니지. 왜 맨날 우리 집 앞에 오는 거야? 돌아다녀봐야 배고파서 돌아다니는 기력도 없어요. 제발 밥 좀 주세요. 야, 이러봐. 넌 제주 밥이 어디 있어? 아유, 그러지 마시고요. 밥 좀. 아, 맞아. 반달난 소리 하지 마. 그럼 라이스 좀 주세요. 라이스 또 뭐야? 밥이요. 야, 너한테 줄 라이스가 어딨어? 카레 라이스고 후레 라이스고 없어. 빨리 꺼져. 제발요. 빨리 꺼져, 이 거지 같은 놈아. 거지 같은 놈이 아니고 거지예요. 아이 녀석이. 이게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이놈아. 돈을 안 벌고 남의 집에 다니면서 남을 귀찮게 굴어. 나도 돈 벌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병이 들어서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아요. 나도 돈 벌고 싶어요. 빨리 꺼져. 너한테 줄 밥은 없어. 벌써 걔들이 다 먹었어. 들어와, 에이, 퇴. 왜 침을 뱉고 그래요?
부러워, 아이 부러워. 하나님, 나는 너무 몸이 아파요. 그리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천국에 보내주실 거죠. 아, 근데 저 부자 되시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분명히 지옥에 갈 텐데, 그러면 안 되는데. 아, 좀 천도해야 돼, 천도. 아, 부자 아저씨, 부자 아저씨, 부자 아저씨. 왜 또 몰라? 부자 아저씨, 밥 달라는 소리 안 할 거예요. 라이스 달라는 소리도 안 할게요. 그럼, 뭐 달라고? 안 달래요. 그냥 제가 한마디 꼭 전해줄 게 있어요. 뭔데? 아저씨,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가. 뭐? 지옥? 아저씨, 예수 믿어.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지옥가. 야, 이마! 지옥이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얼마 거짓말이야? 거짓말이면 좋겠는데, 진짜야. 예수님 믿고 천국 가. 아저씨, 제발 부탁인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소. 예수님 믿어. 아, 이놈이 좀 매 좀 말해야 되겠구만. 매 맞기 싫어. 아니, 예, 그러지 마지, 몸들게. 아이고, 거지 살려. 아이고, 거지 살려. 야, 이놈아. 이, 못되는, 예? 이, 이, 야, 이놈아. 예? 내가 그따위 속임수에 속아라 뭐 할 것 같아. 아이, 하나님이 어딨어? 지옥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아이, 죽은 다음에 뭐가 있는지 누가 알아? 아이, 그런 거짓말에 누가 속아라 뭐 할 줄 알아? 이런. 난 그런 거 안 믿어. 지옥이 어딨어? 천국이 어딨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못된 녀석 같아. 이렇게 부자는 하나님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그리고 인정머리 없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부자도 늙고 그리고 이 거지도 늙었어요. 거지는 너무 배가 고파서 죽었죠. 얼마나 배가 고팠느냐면 너무 먹지를 못해서 그만 죽게 되었어요. 배고파. 하나님, 아무래도 내가 죽을 때가 다 된 것 같아. 그렇지만 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거지는 힘이 다 빠져서 죽게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천사가 내려왔던 것이죠. 누구세요? 나사로야, 그동안의 고생이 참으로 많았구나. 혹시 천사? 그렇다. 하나님께서 너를 모셔오라고 해서 이 땅에 내려온 천사니라. 자, 나와 함께 아름다운 천국에 가자꾸나. 나 같은 거지도 천국에 갈 수가 있나요? 돈이 많아야 천국 가는 게 아닌가요?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인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그래, 천국에는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럼 뭘로 가는 거예요? 너 이런 노래 못 들어봤니? 무슨 노래인데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에? 믿음으로 간다고요? 그래, 믿음만 있으면 갈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야. 아, 그렇구나. 자, 나를 따라오너라. 예. 이리하여 이 거지는 천사를 따라서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그렇지가 못했어요. 부자는 그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너무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콜레스테롤이 증가되고 당뇨병과 협심증과 심근경색이 겹쳐가지고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쓰러지고 난 다음에 무서운 마귀가 찾아왔어요. 아니고 지옥은 있어. 너 같은 놈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야.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김정은이 같은 놈을 위해서 지옥이 예비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 너와 바로 같은 놈도 지옥에 가야 돼. 안돼 안돼,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너 그냥 갈래? 맞고 갈래? 이렇게 부자는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아, 그렇다면 과연 천국은 어떤 곳이며 지옥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잠깐 동안이나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천국을 먼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맛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어요. 천국에는 아주 커다란 생명수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천국에는 멋진 보석집이 있었어요. 천국에는 주렁주렁 생명나무 열매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길은 모두 황금집으로, 황금길로 되어 있었어요. 여기가 어디야? 와, 여기가 천국 아니야? 오, 맨 뷰티풀, 원더풀, 언빌리버블. 나사로는 이 천국에 오게 되었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나사로는 어느새 멋진 청년으로 변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천국에 가게 되면 다들 예쁜 처녀들로, 총각들로 변모할 거지요. 천국은 너무 아름다워. 와, 집들 좀 봐. 와, 보석집이다. 보석집. 와, 야, 여기는, 와, 길이 황금길. 이야, 그리고 생명수강이 흐르고 있어. 아저씨는 누구세요? 내가 누구지 모르겠느냐. 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님. 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동안에 참 고생이 참 많았구나. 이제는 고생이 없는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겠구나. 몇 년쯤 살 수 있어요? 한 100년쯤 살 수 있어요? 에게게 겨우 100년. 그러면 천년이요? 에게게 겨우 천년. 그러면 100만년이요? 에게게 겨우 100만년. 그럼 얼만큼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리고 병들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요? 그래. 관절염도 없어요? 없어. 치매도 없어요? 치매도 없어. 그러면 어깨가 아픈 거 50견이나 들은 것도 없어요? 없어. 와, 정말 좋다.
근데 정말 병원이 없네? 그럼 전국에 병원이 없지. 아픈 사람이 없는데 병원이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긴. 어, 근데 전국에 웬 경찰서가 없어요? 나쁜 사람은 이 지옥 전국에 들어올 수가 없걸라. 그래서 전국에 경찰서가 필요가 없단다. 근데 이마트나 홈플러스도 없네요? 아니,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왜?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전국에는 어딜 가든지 먹을 게 싹 쌓였어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 열매야. 예, 생명나무 열매? 그래. 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무너무 맛있단다. 그리고 한 개만 먹어도 영원히 배고프지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근데 저 강물은 무슨 강물이에요? 생명수 강물이야. 누구나 다 생명수 강물에서 수영을 하고 목욕도 하고 즐길 수가 있지. 어, 근데 사람들이 막 생명수 강물에서 목욕하다가 막 물을 마셔요. 어우, 더러워. 아니, 왜 더러워? 오줌 싸고 똥 싸고 그랬지 않아요? 전국에는 더러운 것이 없단다. 똥이나 오줌이나 그런 게 필요가 없는 곳이 바로 이 중국이에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근데 저 집은 누구 집이에요? 아브라함 아저씨 집이에요? 아니야. 저 집이 바로 네가 살 집이란다. 와, 내가 살 집이 저렇게 아름다워요? 그래, 그래. 와, 정말 좋다, 정말 좋다. 아, 내 예수님 믿기를 너무너무 잘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천국 구경을 가자구나.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있잖아요, 내가 죽는 날 우리 동네 부자 아저씨도 죽었어요. 아, 그 부자 나도 알지. 근데 왜 부자 아저씨는 여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부자는 이 천국에 올 수가 없단다. 왜요? 돈이 많은데요. 돈이 많아도 천국에는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유명해지고 대통령이 돼도 천국에는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생겼어도 천국에는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와요? 모두가 다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음 받고 구원받은 사람만 이 천국에 올 수가 있다. 와, 그렇구나. 아, 그래서 내가 천국에 왔지 참.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 자, 근데 그 부자 주신들은 어디 간 거예요? 지옥에 갔지. 와,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아주 끔찍한 곳이고 뜨거운 곳이지. 한번 보고 싶다. 야, 거길 뭐하러 보려고 그래? 끔찍해요. 그래도 보고 싶어요. 어, 저 이상한 녀석이 왔구나. 좋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너에게 특별히 5분 동안만 지옥을 보게 해주겠다. 따라오나. 네. 이리아야, 나서로는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지옥을 보러 갔어요. 과연 지옥은 어떤 곳일까? 여러분 참 궁금하지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지옥에 가도 안 되고 가지도 않을 거예요. 반드시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이 지옥 너무 무서워요! 너무 목이 말라요! 너무 뜨거워요! 제발 이 지옥에서 우리 고생 좀 알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너에게는 너무나 많은 기회가 있었다. 너희 동네에도 교회가 여러 개가 있었고 너는 주일날마다 많은 시간이 있었다. 남들 다 가는 교회 너는 가지 않고 날마다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혼자만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죽었다. 그러니 이 지옥에 온 것이 아니냐? 돈으로 오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천국에는 믿음으로 오는 거래요. 저는 예수님 믿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아저씨는 안 믿었잖아요. 아, 내가 바보야, 바보. 예, 아브라함님, 부탁이 있습니다. 뭔데? 구렁텅이가 있어서 여기서 그리로 내려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로 올라올 수도 없느니라. 그럼 나사로를 우리 집에 보내주세요. 왜? 우리 집에는 우리 형제들이 우리 가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안 믿고 있습니다. 나사로에게 전도하게 해주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전도한다면 분명히 나사로의 말을 듣고 교회를 된다. 그것도 안 됩니까? 이미 저 세상에는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날마다 다니면서 전도지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 지옥은 너무 무서워! 지옥은 너무 무서워! 아, 이거 누구야? 아, 뱀이다! 뱀! 징그러워! 징그러워! 아, 살려줘! 뱀! 아, 나한테 배로 하면 좀 낚여! 지옥은 무서워! 이렇게 부자는 뜨거운 불 속에서 끔찍한 괴물들과 벌레들과 뱀들과 그리고 수많은 벌레들에게 고통을 받으며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좋은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천국 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노인대학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어르신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직도 걸어다닐 수 있을 때 교회를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우리 눈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해주세요. 우리 귀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을 때 교회 나와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해주세요. 우리 입이 아직도 말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의 삶이 이제 몸이 병들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그리고 걸어다닐 수도 없을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이 다 되게 오늘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재미있으셨습니까? 네. 아, 실감나죠?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로서 이번 1학기는 종강이 됩니다. 특별히 제가 말씀을 전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세월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